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부의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말 두 차례 의정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각각 만 부와 7만 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발간 비용으로 각각 759만 원과 618만 원씩 모두 1,377만 원의 국회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이 두 번의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곳은 주식회사 문예당.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곳은 심재철 의원의 배우자인 권모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입니다. 자신의 배우자 회사에 인쇄를 맡긴 겁니다. 출판사 사무실 역시 심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과 배우자 사이의 거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 후원금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곳곳에서 심 의원의 배우자 권 씨가 대표로 있는 문예당 이름이 발견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1건의 자료집 등의 인쇄를 문예당에 맡기고 정치 후원금에서 7,88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심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금액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금 성격인 정치 후원금을 합할 경우 9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KBS 보도로 인해 정치 후원금으로 배우자 업체와 거래해온 사실이 불거졌고 그 이후엔 같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국회 정책개발비 예산은 배우자 업체와 거래를 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계세요. 심재철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 각종 인쇄를 맡겨 수천만 원대의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국민의 세금과 정치 후원금에서 지급됐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거래를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헌법에서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그만큼 이제 어떤 고도의 윤리 같은 걸 요구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자기 특수관계자, 배우자 같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다는 건 사실 뭐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에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꼼꼼한 잣대를 들여댔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특수관계자와 그렇게 수천만 원대 거래를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건 정말 이렇게 좀 상호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는 심재철 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배우자 업체에 잇따라 인쇄를 맡긴 게 문제는 없는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윤리실천규범 위반 검토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토 그런 절차가 없어가지고 공식적으로 해석하기가 큰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실에 좀 서비스하는 데여가지고 이거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해석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국회 사무처 역시 의원 배우자 업체 등 계약 당사자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계약 대상자 제한 조건 같은 건 있어요? 사실 그게 있지는 않아요. 의원님께서 지정을 좀 하시는 거라.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문예당에 인쇄를 맡겼어요. 특수관계는 알 수 없으니까 계약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심재철 의원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를 했고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문예당이라고는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문예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인지도가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하시니까 실제로 이제 인쇄 관련된 노하우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돈이랑 잉크값만 들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실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력을 받으신 거고요. 국민 세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국민 세금을 최대한 적게 쓰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재철 의원 역시 배우자 업체를 통해 싼 가격에 인쇄를 맡겨 비용을 의원님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액이 얼마인데 거기서 만드는 게 얼마만큼 싼지 당신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의 부인이시고 의원님의 재산이시기도 한데 전체 비용을 아시고 전체 비용을 아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전체 비용을 아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부인에게 전체 비용을 아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예요? 전체 비용을 아시고 하라니까. 심재철 의원은 배우자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배우자 회사 측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당한다며 방송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